퀴즈 한번 내볼게요. 러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료 1위는 무엇일까요? 보통은 코카콜라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밀키스라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죠. 어떻게 한국의 밀키스가 러시아 전역을 장악했는지 러시아 방송국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러시아 부동의 음료 1위는 러시아인들이 물 대신 마시는 한국 밀키스 다큐멘터리. 해당 영상의 일부를 소개해드릴게요. 보이면 사야 하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생수보다 더 많이 팔리는 음료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밀키스입니다. 우리 러시아에서 한국의 밀키스가 생수를 이겼다니 놀라울 따름인데요.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마시고 안 마시는 사람은 없는 음료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밀키스가 뭐길래 그런 걸까요? 밀키스를 보면 식품음료 업체의 글로벌 브랜드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세계에도 통하는 음료 브랜드를 만드는 순간 코카콜라처럼 영속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롯데칠성 음료는 밀키스를 통해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음료의 밀키스는 중국, 러시아, 미주 등 해외에서 아주 뜨거운 인기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롯데칠성 음료의 음료 부문 해외 매출은 중국 39%, 미주 32% 성장률을 기록하고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2% 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밀키스는 지난해 중국에서만 2,500만 캔을 팔았는데요. 전년보다 37% 판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도 전년 대비 1,100% 증가한 233만 캔, 홍콩에서는 33% 성장한 735만 캔이 판매되며 아시아를 주름잡는 음료로 성장했습니다. 롯데칠성 음료는 밀키스의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차별화된 현지화, SNS 등을 활용한 브랜드 홍보 강화 및 판매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중국 파트너와 신뢰 강화 등이 어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칠성 음료는 중국 현지 소비 변화를 파악해 젊은 층이 선호하는 망고 맛과 딸기 맛을 출시한 후 지난해에는 솜사탕 맛 밀키스 밍크소다로 중국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켰습니다. 중국 SNS 플랫폼 도우인, 샤오홍슈 등을 활용한 소비자 체험단 운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러시아도 한국의 밀키스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밀키스는 지난해 유성탄산음료 판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판매량이 6,360만 캔에 이르는데요. 러시아에서 밀키스가 성공한 데에는 지역마다 기후가 다른 러시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러시아에서는 지역마다 기후가 다른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다양한 과일을 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에 산딸기나 체리 등 제철 과일을 활용해 겨울에도 먹을 수 있도록 바레니에라는 잼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바레니에와 같은 잼과 홍차를 함께 먹는 러시아 티 문화도 여기서 발달한 것입니다. 롯데칠성 음료는 이를 노리고 러시아의 다양한 맛의 밀키스를 제조해서 판매했고 대박을 칩니다. 러시아 시장 진출 초기인 1990년대에는 오리지널인 밀크 맛 제품만 판매했지만 이후 매년 신제품을 선보이더니 현재 딸기, 멜론, 복숭아, 망고, 포도, 바나나 등 총 7가지로 판매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올 1분기 판매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러시아에서 국민음료가 된 지 오래인 만큼 전쟁이 종식되면 다시 승승장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지금도 러시아 안에서 독보적인 일이지만 말이죠. 밀키스는 한국에서 1989년 4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역사가 오래된 탄산음료입니다. 기존의 탄산음료의 재료에 우유를 첨가하여 만든 것인데요. 독특한 맛으로 인해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맛을 내는 다른 음료들이 있지만 모두 밀키스 맛이네 라는 표현을 즐길 만큼 이 맛은 곧 밀키스 맛으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높아지는 인기로 사랑해요, 밀키스, 포즈와 대사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1980년대 말 대세였던 주윤발이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인 모델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밀키즈 광고였는데요. 긴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만큼 시대를 앞서는 그리고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키스를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그냥 마시는 것도 맛이 있지만 한국에서 유행하는 레시피 중 하나는 바로 화채를 만들어 먹는 일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꼭 먹어보고 싶은 요리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여름철 수박을 비롯해 다양한 과일들을 썰어 넣고 그 위에 얼음과 밀키스만 부어주면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 맛이 얼마나 새콤달콤하고 적당하게 톡 쏘는 탄산이 부드럽고 달콤한지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한국 여행 중 맛본 외국인들 또한 감탄을 연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러시아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맛의 밀키스를 통해 그 위로를 대신합니다. MZ세대들 사이에서는 SNS에 오늘도 밀키스라는 멘트와 함께 밀키스 사진을 올리며 인증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약간은 일과의 모든 피로를 풀어주는 피로회복제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끔 한다고 합니다. 맛있으면 그게 보약이라는 것인데요. 심지어 인기 있는 과일 맛은 구했을 경우 댓글이 줄줄이 달리며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데요. 이곳이 한국인지 러시아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밀키스, 아무래도 한국이 가진 따뜻함이 러시아에 전해진 건 아닐까요? 러시아의 특성을 배려해서 러시아인들이 좋아할 법한 요소를 적용한 밀키스, 그 시작부터가 이미 러시아의 마음을 산 것 같습니다. 이러니 러시아인들이 물 대신 마시는 음료라는 타이틀이 붙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모두들 오늘도 밀키스 하세요. 해외 각국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밀키스 너무 먹어보고 싶어. 밀키스를 구하려고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지 몰라. 이 정도면 한국행 비행기표를 준비하는 게 빠르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 며칠 전 친구가 나의 간절함을 알았던 건지 밀키스를 구해다 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난 정말 그 친구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밀키스를 한 입 먹어본 순간 상상 그 이상이었어. 탄산의 우유, 그게 맛이 있는 게 가능할까? 였는데 한국은 가능한 거였더라고. 역시 한국이야. 부모님들이 도대체 그 밀키스가 뭐길래 마트 앞에 줄이 길게 서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심 먹어보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맛별로 구해다가 드린 날이 있어. 뭐 이런 걸 사오냐고 하셨지만 나중엔 동네 분들에게 한 입씩 먹어보라며 집에 초대해서 잔을 따라줬다지 뭐야. 얼마나 귀엽던지. 사실 우리 가족은 한국을 원래부터 참 좋아했어. 그래서 밀키스가 더 소중하고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 코카콜라랑 밀키스 중에 고르라면 난 밀키스야. 원래 탄산을 즐기진 않거든. 목이 따갑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밀키스는 그런 느낌이 없고 목넘김이 참 부드러워. 대신 어린아이에게는 권하면 안 돼. 애들이 계속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 하하. 밀키스는 내가 먹어본 음료 중에 역대급이야. 원래 코카콜라를 좋아했었는데 밀키스를 먹고 나서 코카콜라를 끊게 되었어. 코카콜라는 목 넘길 때 조금 힘들잖아. 맛은 있는데 한 번에 많은 양을 삼키기가 힘들어서 조금씩 끊어 마시는데 밀키스는 한 번에 원샷도 가능해. 목 넘김은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청량감을 살린 아주 매력적인 음료수지. 밀키스 만들어준 한국 너무너무 감사해. 세상을 보는 눈,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